금호석유 이제 그저 자락인데 5월 4일 날의 기준에서의 금호석유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올려드렸죠. 요거.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거다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 차트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요때 설명드린 게 지금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물량에 있어서 저 물량이 뭐다? 이게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부분들. 매경에서 지금 방금 뉴스 나온 것도 그거예요. 방금이 아니라 5시 38분에 나왔었네요. 금호석유, HMM, 공매도 파고, 파도 뚫고 순항, 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경영체제의 변화, 임시주총, 또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경영권 분쟁 내용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그러한 기사 내용. 여기에서 이 5분봉에 10분 만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거는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요. 근데 우리는 실적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어떻게? 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4,200억에서 4,800억까지 예상을 했고요. 그 평균치가 4,400억 원대입니다. 근데 4,400억 원에 20% 이상의 실적 상향이 나오면 그걸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래요. 20% 이상의 실적 개선이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되려면 이제 5천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5천억을 넘기는 실적이 나오면 금호석유의 변동성 범위는 윗방향으로 칠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됩니다. 이 실적도 대단한 건데. 근데 결국은 6천억이 넘어버렸어요. 6,150억. 그렇게 됐는데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7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빵 치고 들어올렸던 수급이 갑자기 두들겨 맞아서 10분 만에 거래량 터지면서 저렇게. 근데 저 흐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것이지 공매도가 저렇게 두들겨 팰 수는 없다. 공매도가 두들겨 팬건 뭡니까? 그렇다면은 업팅 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집어 던지지를 못한 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두들겨 팰 이유는 없고 저건 그렇다면 해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라면 해치 물량. 예? 해치 물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 연동포 그에 대한 해치 인덱스 펀드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치 물량의 기준은 뭐가 잡혀요? 추가적으로 ELS, ELW 또 ETF 상품에 대한 해치 또 주식 선물에 대한 해치 여러 가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해치 물량 가능성보다는 뭐다?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졌다. 순간적으로 27만 탕 치고 올라오는데 확 미끄러지니까 야 이거 뭐야? 재료 노출이야? 윤정도처럼 그 실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뭐야? 차익 실현이야? 이렇게. 그러면 1조 5,7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또 분기 기준에선 4,400억을 예상했는데, 6,150억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나왔는데, 뉴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공시가 먼저 나오고, 뉴스는 기사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윤정도는 이미, 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주가 밀렸는데 이건 과도합니다.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죠. 편입입니다. 기존의 물량 위에서 잡히신 분들도 편입입니다. 어렵더라도 여기서 유지입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금호석유 기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5월 4일 같은 경우에 2시 9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밀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25만 원대까지 밀려온 게 25만 원대. 오늘 얼마에 종가가? 거의 뭐 30만 원에 육박하는 29만 6천 원. 고점에 얼마에? 29만 8,500원. 지금 뭐 하나대투 60만 원, 삼성 증권 39만 원, 현대차 증권인가요? 44만 원. 목표 주가를 뭐 정신없이 올리죠. 왜? 시장 예상치의 38%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혼자서 전날 매매하셨다고 쳐봐요. 5월 4일 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걸 견디신다고? 근데 윤정도는 견디게끔 문자를 보내드리죠. 어떻게? 원고 볼까요? 원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잡아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드리냐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금호석유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반짝 떴다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저거는 공매도일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왜? 업팅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매도를 두들겨 패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호석유 기준은 저자락이 뭐 손절을 하거나 투매를 하거나 그럴 자락이 아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자락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이다. 1시 12분이 아니야. 이거 전달 꼭 해주세요. 이거 1시 12분이 아니라 14시 22분이에요. 밑에 보면. 공시가 1시 50분에 나왔는데 그죠? 이 차트 범위가 지금 고점 찍은 게 1시 55분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1시 12분이겠어요. 그죠? 저도 어제 고친다는 깜빡했어. 그렇게 해서 1시 12분이 아니라 2시 24분에 올려드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해석 다 해드렸죠.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다.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부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조 5천억, 1조 5,7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4,400억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면 이제 20%니까 윤정두가 5천억 이상만 나와도 이거 탄력 받을 겁니다 했는데 공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6천억이 나와버려 38%. 그리고 2분기 실적 7천억을 예상해요. 7,500억. 그러면은 1조 3천억 이상. 그러면 1조 5천억의 예상치를 대부분 다 맞춰가는 거죠. 상반기에만. 이 흐름 부분에 전부 써드렸잖아요. 2시 9분에 어닝 서프라이즈. 신문 뉴스보다 더 빨리. 왜? 예전에 뉴스 그 기자분들이 저희 쪽에 연락이 많이 왔었죠.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포털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보고서를 포털들이 갖다 쓰거나 하는 것도 뉴스 갖다 쓰는 거 그거 굉장히 막았거든요. 현재 신문 기자분들이 뭐 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당시엔 계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쪽에 연락 와서 아 대표님 시황은요? 대표님 종목은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윤정두가 누구보다 빠르죠. 실적 보고 그 해석폭이 아 윤정두 짬이 몇 년인데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젊은 분들 대비해서 그 노하우가 없을까요? 그분들이 분석하는 거는 저보다 더 명확하죠. 왜냐하면 업황을 다 보고 블룸버그 단말기 써가면서 전부 들여다보니까 윤정두는요. 전체 업종을 아우러서 보죠. 그리고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나온 공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결국은 뭐예요? 편입의 기준이죠. 편입의 기준. 편입의 기준. 편입의 기준. 이게 지금 오늘의 차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 5월 4일의 기준의 흐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이 드립니다. 공매도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 업팅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렇게 두들겨 팰 수가 없다. 그래도 공매도인 경우에는 업팅룰에 제한되지 않는 공매도는 해치 물량이다. 그 해치 물량의 기준에서는 인덱스 상품, 코스피 200 지수의 인덱스 상품, 선물 옵션, 그리고 ETF, ELS, ELW 모든 범위의 해치, 주식 선물까지도. 그 해치가 있고요. 교차의 해치가 있죠. 또 업종에 대한. 그 해치는요. 말 그대로 해치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다고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매도일 가능성보다는 차익 실현의 욕구다. 왜? 여러분들인 거지 뭐. 순간 탁 치고 확 밀어제끼니까 겁이 나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겁이 나서 손절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랴부랴 윤정도는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동영상 기준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왜 안 보시냐는 거예요. 5월 4일날 올려드렸는데. 어? 5월 4일날 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급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급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되죠. 어닝 서프라이즈급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드렸는지. 뭐 유료방이야. 뭐 당연히 올려드렸고.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 어닝 서프라이즈급. 이렇게 해서 2시 48분, 2시 9분 녹화 기준에, 2시 13분, 어닝 서프라이즈급,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동영상 보시고 차트 이렇게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투매가 나온 거구나.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구나. 근데 이러한 실적은 드물다.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라는 거를 몇 개 업체에서, 대형주 기준에 몇 개 업체에서 들어보셨어요? 시가총액 8조가 넘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최대한 일찍 들여다보시고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지금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87분 계시는데 좋아요가 22개야. 얘기했잖아요. 6시, 7시 방송 끝나고 7시, 8시 무방. 그러고 나서 미팅 1시간. 또 10시, 11시 방송. 지금 11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방송. 온라인 방송. 그럼 76분이면 90분 잡고 7, 9, 63, 60명 정도 좋아요는 60개는 나와야지. 그죠? 내일도 응? 탄력 좀 받아라. 상상상 한번 갑시다. 333 혹은 상상상 눌러주시고 채팅방에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자료 부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매집에 대한 자료, 갭에 대한 자료, 거래량에 대한 자료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333 한번 눌러주시고 이쪽 유튜브 쪽에도 엄지척 25개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럼 어떤 자료 드릴 거냐면 금호석유에 대한 동영상 보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빨리 예? 보시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빨리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료로도 수익 잡아가실 수 있잖아요. 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세요. 소형주의 기준이라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16,000명이 계시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면은 1,60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종목, 그러니까 거래대금 몇백억짜리를 대박 나셨죠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 보세요. 3위입니다. 3위. 6천억 수준. 5천억 이상은 터져줘야 상품 빼고 5위 안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들어와야 2,300개 종목에서 5개 안에 또 혹은 윤정도 기준 잡아드린 거는 2,300개 종목에서 2,000억은 넘겨야 20위 전후에 형성이 된다. 오늘은 거래대금 많이 줄었네요. 2,000억 넘긴 종목이 16종목뿐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내서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 2, 3위 HMN 금호석유로 개장 초부터 잡아낸 거죠. 다 끝나고 나서 잡아내면 뭐예요? 그럼 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라면 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것을 HMM처럼 두 달 이상을 20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만 활성해서 잡아내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금호석유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MM 금호석유는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5MA, 20MA, 5MA, 20MA 거래량, 5일 이동평균, 21일 이동평균 거래량. 거기에 변동성의 기준을 잡는다면 HMM 내일 1200만 주, 금호석유 150만 주. 내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 그런데 그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면 된다.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본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실제 매매를 하더라도 어제처럼, 그러니까 5월 4일처럼 HMM 34,300원까지 밀고 내려가고 금호석유 25,800원까지 밀고 내려갈 때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물량 다 털리는 거고 오늘 같은 날 발 동동동도 구르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4만원에 팔아서 35,000원에 샀어. 그리고 다시 35,000원에 샀는데 다시 이틀 만에 4만원이야. 그러면 5,000원 위에서 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서 응? 밑에서 또 35,000원 살 수 있었는데 못 사서 왔다 갔다 만원을 손실을 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손해의 기준은 아니지만 더 확대될 수 있는 수익 기준은 천주 갖고 계셨으면 1,000만 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 금호석유의 기준도 어제 25만 8천 원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그 단기적으로 5분 10분 동안에
일부 나오면 그 물량 가지고 겁을 먹고 던져버렸다면 윤정두가 아무리 악을 써도 무료로 동영상을 어제도 두 개씩 오늘도 두 개 이상씩 종목별로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뢰도가 없는데 뭐에 시장에 대한 또 윤정두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서 이겨내실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죠. 결론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마케팅 하지마. 마케팅이 아니라 HM은 금호석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1200만 주, 150만 주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면 그조차도 모르겠다 하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배워가면서 배우는 동안에도 수익은 내셔야 될 거니까 배워가면서 수익도 내고 디테일하게 장중에 수급 창구 뭐 펀드멘탈 다 보면서 대처를 해야지 그냥 뭐 나 가져가니까 수익 났어 그러다 보면 고점 놓쳐서 낭패를 보죠. 어떤 식으로 다시 볼까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종목군 우리가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종목을 운영하는 전문가일 거예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예? 남들처럼 막 100종목 뿌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지난해 수익 잘 냈던 시즌 거들떠도 안 보죠 지금. 무상승자를 떠나서 이렇게 돌려놔도 거들떠도 안 봐요. 거래대금이 없는 흐름은 제한적이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2조 3천억씩 막 터지면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때나 그래 명분이 좋아 실적 끝내줘 라고 들어가는 거죠. 코로나19 등이 없고 이 시즌부터 해서 EDGC 같은 애들 이거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수익 내드렸잖아요. 다만 공식적으로 매수자인 문자로 나간 경우 거의 드물죠. 거의 안 나왔어요. 이걸 뭘 문자까지 내보낼 종목은 아니잖아. 고점 대비 80% 깨져 있어요. 아 소용주 말고요. 그럼 셀트리온 11월 25일에 얼마나 잘 들어가서 하루에 그냥 15% 이상 장중에 24% 올라간 거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쳐다본다 그랬죠. 거래대금 어떻게 됐어? 완전히 다 죽었죠. 이게 시가총액 3위 40조까지 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70%가 밀린 거예요. 저 당시에 예? 시장 멀쩡할 때 시가총액 3위 올라왔던 게 왜 실적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가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시가총액 코스닥 2위 1위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조정폭이 39%예요.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도